오늘은 참치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예요. 김치는 가위로 대충대충. 김치 국물도 뚜루루루 뽀까뽀까. 참치 한캔 넣어주시고요. 뽀까뽀까.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캡사이신 두 스푼 볶아주세요. 밥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. 김가루도 솔솔. 마지막으로 깨소금 투척. 이렇게 하면 맛있는 김치 볶음밥. 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김치 볶음밥. 참치 넣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참치 김치 볶음밥. 그리고 여기는 총각김치, 그리고 오이소배기 파김치고요. 여기는 유부예요. 유부초밥 만드는 유부. 요거 김치 볶음밥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갖고 왔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유부초밥. 손 깨끗이 씻었어요? 되게 잘 어울린다. 되게 잘 어울려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다. 역시 이렇게 편하고 간단한 김치볶음밥이 저에게 또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네요. 맛있어요.
맛있어요. 입이 마중 나와 있어. 맛있다. 이렇게 놀래. 오이소박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밥도 안 질고 되게 고슬고슬하니 볶음밥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잘했어? 셀프 칭찬. 조금씩 퍼지면 감질맛 나. 야. 와우. 짠.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캡사이신 두 스푼 넣었더니 매콤하면서 참치의 기름진 맛이랑 김치가 식용유에 이렇게 퍽 볶아진 맛이랑 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. 거기다 김가루까지. 그리고 김치들이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. 이거 유부랑도 김치볶음밥 유부초밥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습니다.
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.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. 어색 붓고 쑥쑥. 여러분 안녕.